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앵커 리포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 장세에 두 가지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국내에서는 양도세와 관련된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부분의 얘기. 이거는 지난번 앵커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결론에 도달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쨌든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요. 일단 또 다시 한번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 대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바이든이 당선되면 우리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 괜찮을까? 근데 지금 바이든은 감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와 더불어서 왜 바이든과 관련된 얘기가 요즘 들어서는 좋게 나오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CNN에 가면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되는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각각의 역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주식시장 S&P를 중심으로 상승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조금 느리게 되는데요. 여기 아버지 부시 때는 여기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이때도 상승을 하긴 했었는데 재선이 안 됐거든요. 예, 그 이후에 2기까지 재선이 된 부분들을 보면은 꽤나 많이 대체적으로 좀 올랐었네요.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일 경우가 더 많이 올랐던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각각 경기상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주식과 취임 이후 주식 거래일이 현재 한 930일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준은 2020년 9월 29일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약 50% 오른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 뭐 2기까지 쭉 살펴보게 된다면 클린턴 대통령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닷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에 기대감이 오면서 무려 210% 오른 것으로 보이고 오바마의 가장 정부 때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은 양적 완화였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실험을 시도한 182%가 오른 그런 상황이었고요. 레이건 때는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일단은 볼커 의장이 가장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가 그 일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는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감세 정책을 같이 합쳐지면서 일단 경기는 살아나는 흐름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예, 참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 아들 부시죠. 아들 부시 때는 하락하는 폭인데 이때 바로 금융위기가 왔었던 그런 부분인데 2008년 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보면 일기 얘기 다 합쳐서 보게 되면은 뭐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현재 9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930일 거래일을 딱 기준으로 넣고 봤을 때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한 47% 주가가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오른 건 사실 아니에요. 거의 보통 수준. 오바마 대통령 때가 상당히 좀 눈에 많이 띄는 그런 상황인데 요 정도 수준에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대선, 우리나라 대선보다 국내 증시에서도 미국의 대선에 대한 영향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선과 주식시장 영향을 국내에서는 좀 아직까지 좀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 대선은 확실히 글로벌 금융시장과 미국 증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취임 기간마다 또 달라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살펴보니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흐름을 보면은 대선 한 달 전에 미국 증시의 변동성 대단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좀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딱 지금이 그 상황이에요. 예, 여야 더불어서 노이즈를 계속 발생하는 쪽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8월에 나온 얘기였는데 트윗을 통해서 지금 뭐 중국이나 다른 데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주식시장 난리 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이즈를 그 위에 끊임없이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동성 확대 우려를 계속 나타내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적으로나 보나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 흐름으로 보나 이런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보시게 되면요. 바이든 후보가 우세인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제부터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지금 현재 여론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125 그리고 바이든 226 지금 아직 몰락 187 정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 중간 부분이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는 꾸준하게 바이든의 우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힐러리 클린턴과 연결이 되었을 때 인터넷과 온라인 쪽에서의 선호도를 지금 현재 그냥 지나쳐버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트위터의 신규 팔로워를 봤을 때는 1차 토론회 때는 쭉 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실망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현재 트럼프 코로나 확진 이후에는 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팔로워 수가 신규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런 흐름에서 일단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부분과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대선 증시가 주목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점에서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점들을 보면은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감세, 소위 말해서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미국 기업의 실적을 올리고 주식시장의 주가를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글로벌 금융시장과 미국 중에 가장 큰 현재 주목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무조건 경기 부양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여전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왜 싸우느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크 윌슨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모건 스탠리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민주당이 되든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쨌든 경기 부양 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선 이전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올 수는 있어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잠시 지연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한 경기 회복을 지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네요. 이렇게 누가 됐든 경기 부양책은 나올 것이다. 이제 감세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포인트를 맞춰지냐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쭉 한번 흐름을 보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 보도록 하죠. 일단은 월가에서는 바이든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데 오히려 블루웨이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은 민주당의 압승, 바이든의 악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블루웨이브, 지금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과반수죠. 이 부분에서 상원과 대선까지 모두 바이든, 그러니까 민주당의 승리를 얘기하면서 뭔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정책적으로 이들이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데이터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미국에서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흐름과 금융시장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데이터는요. 좀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상황과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전에 너무 좋은 경기 호황기가 왔으면 그 다음은 경기가 좀 안 좋을 때가 많은데 이때 어느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데이터는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와 더불어 그래서 월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어차피 경기부양책이 이뤄진다면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호황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유동성 확대는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경기부양책의 지원 금액이 민주당이 더 많죠. 이런 점에서 어차피 경기부양책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유동성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주식시장이 좋긴 하겠지만 증시 주도주에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잠깐 읽어보시면 이건 JP모건에서 포트폴리오의 사례를 좀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순환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주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경기 순환주,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접근도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은 리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접근도 용이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보다는 이렇게 경기가 괜찮아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시아 증시에 대한 신흥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주도, 시장의 중심주의 포트폴리오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바이든의 승리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게 뭐 JP모건이나 모건스탠 여기 한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월가의 대부분의 IB 쪽에서는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도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가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JP모건 얘기를 조금 더 하게 된다면요. 현재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 미국 증시에 비해서 너무 못 갔어. 이거 볼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흐름이고 소위 말해서 드라마틱한 그런 실적을 통해서 한 종목과 한 기업과 한 섹터에만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2020년 들어서. 그렇지만 이것이 좀 더 순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번 대선 전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 증시, 중국 관련주, 성장주 대신에 많이 오른 성장주 대신에 가치주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월가의 시각들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월가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이 지역별로 봤을 땐 신흥국 강세를 신흥국 쪽에서 주식 강세를 기대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CNBC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시아 쪽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매니저들에게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미국보다는 그러니까 바이든의 승리를 점치 이거 다 볼 거 없고 일단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미국보다는 아시아 쪽에 투자를 조금 더 늘리고 종목으로 섹터별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미국 기술주보다는 중국 기술주에 대한 접근을 보다 매력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럼 미국 기술주를 팔아야 되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아직 매도할 단계는 기술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매력도가 다른 종목에 조금 더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기술주의 매력도라기보다는 매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여전히 이 기업이 지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들의 시각은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 달리오 이분도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인터뷰가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지역이 매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너무 이쪽을 안 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쪽은 균형 있는 자산 배분 전략을 가장 핵심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아직 그 소외가 됐었던 중국 증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경기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는 그런 주식시장으로 보고 있고 신흥국의 대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죠. 이쪽을 매력도가 높아진다면 신흥국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수출 중심에서 경기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주식시장의 매력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최근 들어서 글쎄요. 외국인들이 좀 어느 정도 계속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근데 그래서 이게 왜 들어올까요? 외국인들이 왜 들어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앞서서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월가 쪽에 지금 전문 투자자들은 약간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선호 주식들은 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주식들 그리고 가치주들, 경기 순환매,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 보다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기서도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연말에 우리나라에서는 움직이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수급의 중심이 됐던 개인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면은 우리 주식시장 좀 많이 멈춰서지 않을까 싶었는데 외국인들이 이런 시각으로 좀 들어오게 된다면
글쎄요, 좀 더 그 흐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어떤 종목들이 중심이 될지도 대략적으로 감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두 완전하게 대선과 관련해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죠. 월가에서는 그러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미 대선 이후에 그 결과와 함께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포지션도 좀 더 자세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앵커 리포트로 함께 살펴봤습니다.